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특별한 시골집을 발견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날씨가 좀 흐리긴 해요. 주변 풍경 한번 보신 다음에 몇개좀 건축물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전형적인 시골 마을 풍경입니다. 예, 먼저 요집 한번 보죠. 요집도 시골집이에요. 시골집이라는 거는 제가 보통 옛날 집을 주로 많이 촬영을 하는데요. 지붕은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에 오렌지색 살면서 좀 벽체는 좀 리모델링 한것 같아요. 요즘 리모델링 비용이 은근히 비싸요. 요런 거한채 있잖아요. 요렇게 요건 뭐 리모델링 한지좀 됐겠지만은 요 정도 규모 한 정확한 건 아닌데 건평이 한 20평 나올 것 같아요. 건축 면적만. 보통 5천만 원씩 나와요. 뭐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뭐 1천만 원대도 될 수도 있고 3천만 원대도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보통 5천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바로 위에는 이제 전원주택, 예쁜 전원주택이 있죠. 예, 시골길로 가서 한번 또 재밌는 건축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그래도 지금 이제 가을의 시작이긴 하더라도 이제 날씨가 맑을 때는 좀 더웠죠. 오늘 좀 날씨가 좀 흐리고. 예, 아까 봤던 전원주택. 요거는 되게 민자 건축물인데 옛날에 정미소로 쓰였을 것 같아요. 정미소. 쌀그 빠구 그런 거 있잖아요. 쌀말 그대로 나달 베끼고 그런 데 쓰인 것 같아. 한 1960년대나 1970년대 만들어진 정미소 같아요. 사방이 다 양철 지붕이에요. 엄청 오래됐죠. 옛날에는, 이거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이런 건축물 하나 생기면은 동네 사람들 다 그냥 입딱 벌리고, 와, 그래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60년대, 70년대인데 흙으로 집을 짓고, 초가 집을 짓고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양철로 뭔가 건축물이 하나 만들어줘도 입이 딱 벌어지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한번 방금 본거 한번 이렇게 또 볼게요. 예, 여기는 아까 전원주택,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뒤에서 보는 이 정미소의 모습이에요. 가을이라 하더라도 아직 뭐 가을에 이제 막 가을이 시작되는 거라 푸르름이 그래도 여름에 그런 푸르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죠. 예, 여기를 한번 따라가서 다른 구경거리가 있나 한번 봐야겠네요. 아, 진짜 무성하다 숲이. 저쪽 같은 저런 길 있으면 괜히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 MTB 자전거 있으면은 올라가면 딱 좋은데. 저길 있잖아요, 시골길. 이쪽으로 가면은 한옥이 나올 것 같아요. 한옥이 좀 보이네요. 한번 가서 어떤 한옥인지 한번 봐야겠어요. 요즘에는 한옥도 일반 개인들이 문화재처럼 으리으리하게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여기서는 모르겠어. 가봐야지 알것 같아. 이게 개인 한옥인지는 가봐야 돼.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딱 보이면 이거 문화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엔 이런 스타일도 개인이 한옥을 지어서 살더라고. 제가 뭐 개인 한옥인지 아니면 진짜 문화재인지. 저는 개인 한옥을 찍는 걸더 좋아하긴 한데 일단 가까이 가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가봐야 알겠지만 개인 한옥 같아요. 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야, 진짜 으리으리하다. 저도 한옥은 한 여러 번 찍었지만 또 이렇게 큰 한옥은 또 처음 보네. 개인 한옥으로서는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개인 한옥이네. 와, 내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 최고로 크다, 최고로. 이 문짝 봐요, 문짝. 으리으리하네. 문짝 가로 길이만 해도 거의 뭐 6m, 7m 나와. 아, 멋있네. 사방팔방으로 봐야겠는데요. 주변 풍경 한번 보시면서 이 한옥을 좀더 자세히 더 보도록 할게요. 예, 이런 식으로. 주변 풍경 좋아요. 작은 야산이 한옥 뒤에 있어가지고 저쪽에는 비교적 저렴하게 지은 전원주택이 한채 있고. 아, 이거네. 이 한옥이네. 야, 진짜 크다. 오, 굉장하네. 멋있다. 한번 저쪽으로 가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복궁처럼 어마어마하네. 으리으리하다. 여기다는 실내 지붕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뭐 주차 공간일 것 같기도 한데. 와, 저 나무 봐야죠. 밖에다가 이렇게 주차 공간 비슷하게 좀 뭔가 마당을
비안 맞게 하려고 저렇게 진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엄청나서 나무 보세요. 굉장한데요. 아, 개인 한옥이야. 제가 아까 오면서 문화재일까, 개인 한옥일까 했는데 개인 한옥.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일반 사람이 살면서 살림하는 곳이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와, 으리으리하다. 줘봐요. 주차장을 저렇게 으리으리하게 한옥으로 만들어놨어, 주차장을. 건평은 제가 봤을 때는 땅은 한 200평, 300평 나올 것 같고, 건평은 요 지붕은 어차피 뭐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니까 뺀다면 한 50평 나올 것 같아요. 큰것 같으면서도 또 이렇게 보니까 아주 또 많이 크지는 않은, 근데 상당히 으리으리한 한옥인 것만, 요 때문에 상당히 으리으리하게 보였나 봐. 요거 빼니까 저거는 건평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0평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한옥 딱 나오면 이렇게 풍경이 나오죠. 멋있네. 네, 한옥 바로 앞에 야산이 보이고요. 예, 이렇게 한번 으리으리한 시골 동네에 있는 으리으리하면서 아주 호화로운 한옥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